사무엘상 1장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사사기에 봤는데요. 그때는 왕이 있기 전에 어떤 혼돈된 세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다시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보내서 이제 구원하시고 이런 계속되는 윤회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계속되다가 드디어 이제 첫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그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동기라든지 사무엘이 태어난 그 배경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참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사무엘의 태어남은 어떤 그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로서 아니고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한 동네에 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 한 가정의 가정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의 그 아버지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한 부인은 자식이 많고 한 부인은 자식이 없어요. 그 이름이 하나라고 했죠. 한나인데 한나는 결국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그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한나는 구박받고 슬프고 그냥 억울하고 막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평범한 인간의 어떤 문제일 수가 있죠. 인간의 문제라는 게 볼 것 같으면 평범하지만은 특별한 것 같아요. 분인나에게는 아직 자식들을 이렇게 풍풍 낳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낳는 것이 큰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볼 것 같으면은 자식을 이렇게 낳는데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미국 친구 어떤 친구는 그 와이프에서 8명인가 9명인가를 낳았어요. 기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볼 것 같으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좀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도 예, 그 두 목사님, 세 목사님을 알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문제가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다른 부인의 한나를 구박하는 어떤 이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성경을 쭉 볼 것 같으면 구박을 하는 사람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마땅하고 구박을 받는 사람은 또 인간적으로 마땅한 것 같아요. 제 말씀은 뭐냐면은 아니 분인나는 자기도 자식도 펑펑 낳고 이랬는데 그 남편은 한나를 엄청나게 참 챙기고 막 뭘 주면은 7개나 더 주고 막 또 남편을 볼 때는 한나가 안 돼서 그런지 그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있어요. 인간적인 이유가 얽히고 설키는 거죠. 한나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의 그 탄생은 그 한나의 그 애곤이 한나의 억울함, 한나의 탄식, 한나의 외돌림, 구박 이런 걸 계기로 인간적 그걸 계기로 결국은 사무엘이 탄생하는 동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 그 앞으로 왕을 선택하는 그 전에의 그 위대한 한 인간 그 지도자가 태어나기 나는 어떤 그 동기에 볼 것 같으면 하여튼 이런 것이 동기가 돼서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사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어떤 삼매 경지에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냥 자기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오해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바른 사실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한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18절을 볼 것 같으면 가로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이니까 그 어떤 그 인트로덕션 차원에 볼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무엘에 나오지만은 그 아들 홈리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쉽게 말하면 개차반이잖아요. 어떻게 같으면 목사 아들 같답게 사는 것보다도 제사장 아들로 사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가 그 아빠의 업을 이을 수도 있는데 부도덕한 또한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을 그 엄하게 다스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다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자식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 결국은 이 집안은 비극적인 결론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무엘서 1장 마지막 절을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리고 저설된 다음에 이 제사장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볼 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의 그 고통과 어떤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질투의 대상이 되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단어로 이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추석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추석 때마다 집안에 가서 싸움한다 그럴까 추석하기 싫을 거라고 이것이 한나의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동기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이끌어 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에 간섭하시는 그 조그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살 때에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각자도 다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날을 통해서 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은 것은 이것을 새벽에 혹은 하나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내놓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께 털어놓고 주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김을 통해서 한나와 같이 근심이 없는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귀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